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을 고민하고 계시는 존경스러운 여러분, 멀리 미국 플로리다에서 인사를 올립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미국 대선을 앞두고 처음에 5%의 얕은 인지도로 출발한 자칭 민주사회주의자 샌더스 상원의원이 현재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인류 1% 미만의 극소수 다국적 기업주들인 록펠러, 멜론, 카네기 등 어마어마한 부호들의 모임인 프리메이슨이 조종하는 자본주의 국가 미국에서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사회주의자가 당당히 양대 정당의 하나인 민주당 후보로 나와 돌풍을 일으킨다는 사실은 미국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건국 240년이 되면서 이제야 자본주의로는 결코 99%의 인류와 행복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고 또 99% 국민을 홀대하면서 1% 미만의 프리메이슨을 추종하는 잘못된 정부에 순응할 게 아니라 대다수 일반 사람들의 힘으로 선거를 통해 99%를 위한 정권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는 사실 등을 미국 국민들이 깨달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회주의라면 무슨 괴물이나 대야를 태운 미국인들에게 갑자기 샌더스가 영광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미국 자유언론의 역할 때문입니다. 미국의 주류 언론들은 논설을 통해 샌더스의 공약을 실천하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고 공격해서 주류 언론의 주인들인 프리메이슨의 비위를 맞추면서도 한편으로는 절대 다수의 국민들을 의식해서 샌더스의 강연 내용을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공평하고 공평하게 알리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모든 후보들의 주장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날 샌더스가 돌풍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한국의 보수 여당과 조중동, KBS, MBC, YTN, TV조선, 채널A 등 주류 언론이 선봉이 돼 야당이 샌더스와 비슷한 정책을 내놓으면 포퓰리즘이니 반시장, 반기업적이라고 공격을 해서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한국의 현실과는 달리 미국의 주류 언론은 야당 측 후보를 모략하거나 비방해서 국민을 속이거나 또는 꼭 전달해야 할 야당 측 주장을 축소 내지 묵살하는 편집을 하고 또는 왜곡해서 국민들을 오도하는 유치한 짓은 결코 안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사회의 다른 분야는 다 부패해도 마지막으로 언론 하나만 살아서 제갈 길을 간다면 언론의 힘으로 그 부패는 반드시 척결되는 게 바로 민주언론의 능력이요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현 정부는 4대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의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의 입도 귀도 다 막아가며 또 아버지의 극악한 친일 행적과 공산당원 경력은 물론 쿠데타에 따른 장기 독재로 인한 인권 유린 등 숨기고 싶은 추한 내용들을 물타기 내지 미화시키기 위해 그의 딸이 위안부, 계엄군, 유신 비판 등 역사적 사실을 모두 삭제한 엉터리 국정교과서를 만드는 등 1970년대 아버지의 유신시대로의 회귀정책을 보면서도 주류 언론은 어정쩡한 자세로 일관하는 그래서 기자 쓰레기를 가리킨다는 기레기가 판을 치는 서글픈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완용이처럼 대통령이 나라를 팔아먹는다 해도 대통령을 왕으로 착각하고 있는 의식 수준의 문제가 있는 35% 내지 40%의 국민들이 탄핵을 10번 당해도 시원치 않을 대통령임에도 무조건 지지해주는 어처구니없는 수준의 나라. 또 국민의 의식 수준이 그 선에서 멈춰주기를 바라는 망국 언론이 대부분인 나라입니다. 오죽하면 한국 민주화 투쟁의 보루라는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의 지도자격인 함세웅 신부가 망국 언론인 조선일보를 망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올리겠습니까? 세월호의 250명 어린 학생 등 300여 명이 1시간이라는 길고긴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퇴출 명령을 받아보질 않고 배는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는데도 그냥 그 자리에 꼼짝 말고 있으라는 전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해괴망측한 일이 벌어져 이 지시에 따른 정원이 사망하고만 천인이 공로할 일이 벌어져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유가족들은 여러 진보 언론들의 심층 취재와 정의파 지식인들의 집요한 추적 등의 도움으로 수집한 각종 증거를 통해서 이 사건이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딴 의혹이 짙다며 사건의 진상규명을 외치는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박근혜 정부는 유가족들의 당연한 요구를 받아들이기는커녕 거꾸로 심히 박해하며 사건의 진실을 철저히 은폐했습니다. 이거야말로 바로 양심이 찔릴 때 벌어지는 현상이 아닌가요? 이러한 죄 많은 박근혜 정부의 억지 주장을 항상 약자 편에 서야 할 주류 언론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정부 편을 들어 이를 대변하면서 진실을 캐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미워 정부와 함께 종북으로 모는 사이비 언론, 즉 망국 언론이 판을 치는 나라.
더구나 대선기 간첩조작, 정상회담, 회의록 유포 등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범죄를 계속 저질러온 국정원에게 박근혜 정부가 이제 자유박탈법을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무제한의 대국민 사건까지 주려는 것은 자유와 민주주의 모두를 포기하는 짓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국민들의 자유를 빼앗고 있는 북한과 다르다면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그들과는 다르게 행동해야 할 것이고 국민들도 이런 못된 정부에 맞서는 것이 민주시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수만 명 노동자의 정당하고도 합법적인 요구마저 불법으로 탄압하는 등 노동권마저 짓밟는 정부요. 이러한 정부를 옹호하는 주류 언론이 대세인 나라. 심지어는 목이 칼이 들어와도 거부했어야 할 위안부 문제를 놓고 친일 정부가 교활한 일본 아베 정부의 상식밖의 요구를 비굴하게 수용했는데도 극소수 언론 외에는 이를 심층 보도조차 하지 않는 무기력하고 반민족적인 썩은 언론이 대부분인 나라가 부끄럽게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민낯입니다. 이렇게 언론까지 다 썩었다면 이제 누가 우리 사회를 바로 세우겠습니까? 언론자유 순위에서 영국이 34위, 프랑스가 38위인데 노무현 시절에 31위로 최고의 자유를 누린 대한민국이 이제 68위로 역대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옛날부터 국민들은 기자들 관을 쓰지 않은 제왕이라는 뜻의 무관의 제왕 또는 사회의 스승이라는 뜻의 사회의 목닥이라고 불러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기자들은 오늘날에 비해 비교가 안 되는 박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으로는 어느 직종 사람들보다도 자기들의 직업에 높은 긍지를 느끼며 누구 부럽지 않게 어깨를 펴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자신의 기자직에 이렇게 긍지를 느끼며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기자가 과연 몇 퍼센트나 될까요? 지시층의 임무는 정부의 거짓말을 밝혀내 국민들에게 폭로한 이루라고 가르쳤던 미국의 노암 촘스키 노 교수와 영국의 버트란드 러셀 경은 함께 전 세계 지식층으로부터 세계의 양심이요 정의라는 찬사를 듣고 있습니다. 하물며 지식층에 속한다는 한국의 언론인들이 과연 오늘날 몇 퍼센트나 촘스키 교수와 러셀경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을까요? 극소수 참다운 언론인을 제외하고 오늘날 조중동을 비롯해 청와대의 지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대한민국의 방송들은 모두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탄압이 두려워서 우리 언론이 언제까지 본연의 임무를 팽개치고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는 인면수심으로 일제 때 최남선, 이광수, 서정주 등 친일파 문인들 모양 나와 내 가족만 호의호식하면 된다며 거짓말을 되풀이하는 정부의 나팔수 노릇에 만족한 이기주의자로 살아야겠습니까? 기레기 여러분, 이제라도 기레기라는 오명을 벗고 올바른 언론에 맡은 바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해서 국민의 뜻을 존중해주는 새로운 민주국가를 세워나가는 데 동참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훗날 우리 후손들이 우리 할아버지는 비록 가난했지만 만난을 무릅쓰고 조국의 민주사회 건설을 위해 훌륭한 언론인 생활을 수행한 자랑스러운 분이었다고 그렇게 후손들로부터 존경받는 떳떳한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 대한민국의 암담한 정치 현실을 염려하시는 여러분께서는 지금 서울의 소리가 추진 중인 사이비 망국언론 및 조선동화 등의 종편방송 다도를 위한 TV에 대한 창설에 한 분 한 분이 능력껏 도움을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국민을 오도하는 조동아리 등 사이비 언론 척결에 다소나마 힘을 실읍시다. 이번 생애의 막바지를 달리고 있는 만 80세의 노 기자가 간곡히 외치는 절규입니다. 여러분, 지루하신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